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디스플레이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레이 호출입니다. 디스플레이 호출은 EV3 스크린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명령어가 브릭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명령어가 EV3 스크린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올라왔던 설명들에서 브릭 디스플레이라고 되어져 있던 부분을 EV3 스크린이라고 바꾸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첫 번째 명령어는 화면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스크린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클리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미지 출력입니다. 자, 이 이미지 출력은 EV3에 있는 기본 이미지 혹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본 이미지의 이름들은 이세 개의 문구 중에 맨 아래에 있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클릭을 해주셔서 이 인터넷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인터넷 화면에서 왼쪽 목록에서 사운드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사운드 파일과 혹은 이미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에 어떤 것을 출력하게 되는지 예시 파일들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이미지 파일이 있으시면은 여기 이름을 복사를 해주셔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을 할 때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드 이미지를 쓰시고 그다음 이미지 파일하고 해당하는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에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는 확인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화살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는 명령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에 있는 화면을 출력하기 때문에 EV3 쓰시고 스크린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블록이 이미지라고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다음 괄호를 열고 여기 이미지 파일이라고 쓰시고요. 예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다리는 거는 약 2초 정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파일은 모두 다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시 이미지 파일에서도 모두 다 대문자로 작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실 때도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이제 화면에 어떻게 출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 체크 표시와 오른쪽 화살표를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은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이미지의 파일을 작성을 해주셔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텍스트 출력입니다. 이 텍스트 출력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해당하는 글씨를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린트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린트로 작성하시고 다운표를 해주시면 내부에 작성이 되어져 있는 글씨를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헬로우는 왼쪽 상단 첫 번째 줄에 출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화리트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헬로우 바로 그 다음 줄에 화리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라고 작성을 하고,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어떻게 출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헬로우를 출력하고 헬로우 바로 아래서 화리트라고 출력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줄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출력을 할 때는 여기 헬로우를 출력하고 바로 그 다음에다가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모두 지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리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헬로우 글씨를 지우고 화리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화면에 헬로우를 지우고 이제 화리트를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문, 텍스트를 출력할 때이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이미지 파일 출력과 텍스트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